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요, 제가 병따공을 이용하여서 야채 7가지를 시원하게 등 끓듯이 끓여 드릴게요. 먼저 요 더덕을 한번 긁어 보겠는데요.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더덕이 잘 까이는 거예요. 칼로 깎으면 손에 찐득찐득한 게또잘 벗겨지지도 않는데 정말 툭툭툭툭툭툭툭 소리 들리시죠? 제가 더덕을 집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아저씨한테 좀 작게 팔면 반만 팔면 안 되나요? 하니까 아저씨가 안 된다고 떨임이라고 떨임이라서 만 원씩 다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종자 더덕을 한 소쿠리나 막한 버지기나 주셔가지고 정말로 손가락보다 더 가는 것 같아요. 요거를 깔려니까 아 진짜 찐땀을 빼겠는데. 요 병따공을 이용하니까 정말 잘 까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, 여러분. 요즘 더덕이 시장에 도라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. 장날 가니까 모종들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. 채소 모종들 가셔가지고 무슨 이렇게 대구 장날, 부산 장날, 성주 장날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. 그거 쳐가지고 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요거는 또 감자인데요. 감자 우리 보통 보면 칼로 깎으면 요씨눈 있잖아요. 눈 먹으면 몸에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. 칼로 깎으면 힘든 거 우리 주부님들 잘 아시죠? 요걸로 솜을 갖다가 샥샥샥샥 팔면 아주 잘 파이고 잘 깎이더라고요. 아주. 제가 장날 가가지고 엄청 많이 사왔어요. 울산에 장날 갔는데요. 알프스 장날인가? 마침 찾으니까 사진이 있네요. 요 시장이에요. 구경할 것도 많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. 다음은 연근을 한번 팍팍팍팍 깎아볼게요. 연근도 껍질 얇게 아주 잘 까집니다. 이번엔 까기 힘든 도라지. 엄청 고난이도. 힘든 동작이죠. 열 겁은 겁도 아니다고 말들을 합니다. 정말 잘 까여요. 도라지도 잘 까이고, 다음은 썸네일은 고구마입니다. 썸네일에 있는. 역시 껍질 얇게 아주 샤샤샤샤 잘 벗겨집니다. 잘하죠? 제가 요즘 식물만 계속 올려드렸더니 조회수가 안 나와서 만들기 올렸더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. 이러셔가지고 오늘 말을 합니다. 또 마늘, 까면 우리 손도 따갑고, 그렇죠? 그러니까 칼로 잡고 하면 또 손이래 바닥 쪽에 칼에 베어가지고 까실까실해져요. 그리고 병따공으로 톡톡 까면은 아주 잘 까인답니다. 꿀팁이죠. 뒤쪽에 또 있습니다. 아주 깎기 힘든 거. 자, 생강. 깎기 힘든 게 아니고 정말 까기 싫죠? 생강은 정말 까기 싫어요. 저만 그런가요? 다들 그렇지 싶어요. 까기 싫은 순위 안에 아마 3위 안에 들걸요. 저 같은 경우는 1위입니다. 까기 싫은 것 중에 하나. 채소 중에 하나. 사이사이 홈파기가 정말 힘든데 이걸로 하니까 잘 까이더라고요. 다음 최고난이도 돼지감자입니다. 생긴 게 불가사리 같이 생겼네요. 이것도 사이사이 파기 힘든데 병따공으로 아주 잘 까입니다. 정말 쓸모있죠? 이 작은 병따공 하나가 아주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네요, 여러분. 요즘 아이 뭐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, 그죠? 답답하고 정말 우울증 걸리려고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. 나가보면 친구들도 그러고요. 이런 거 작은 거 병따공 하나에 행복을 위안을 얻고 또 이겨내보고 또 제가 즐거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힘내시고 자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